이번 시간에는 WebGL 글로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ebGL 글로브는 이 구글에서 만든 것이고요. 구글 데이터 아트 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지도, 구글 어스와 같은 UI를 가지고 있는 지도를 이용해서 각각의 지역별로 위도와 경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수치들, 그것을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보여주는 이 도구가 WebGL 글로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지도가 일단 나타나 있고요. 여기서 휠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다시 휠을 하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월드 파퓰레이션, 즉 전 세계 인구에 대한 변천사를 보여주는 샘플인데요. 1990을 누르면 예, 1990에 해당되는 높이를 각각의 지역들을 갖게 되고요. 95를 하면 예, 보시는 것처럼 이 지도가 지도 위에 있는 각각의 이 막대기가 예,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는 겁니다. 자, WebGL 글로브라고 하는 이 솔루션은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그 중에서 특히나 WebGL이라고 하는 이 웹에서 3D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WebGL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만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또는 사파리 같은 곳에서는 동작을 하지만 IE에서는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WebGL에 대한 뭐 간단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WebGL을 이용한 예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홈페이지 그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은 제가 방금 전 설명을 드렸고 웹페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홈페이지. 자,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WebGL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 WebGL과 관련된 샘플 또 WebGL의 그 WebGL 글로브라고 부르겠습니다. 글로브에 대한 소스를 받을 수 있는 링크 그리고 글로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예제들에 대한 링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요것들을 참조하시면 예, 이것이 뭐하는 거고 또 이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이거 있죠? 요걸 클릭해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구글 코드라는 사이트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개발, 실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또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요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WebGL 글로브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쓰기 위해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으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이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튜토리얼에 따라서 그냥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필요한 것은 웹서버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웹서버라고 하는 것은 웹페이지 또는 HTML, CSS 같은 것들을 이 저장해 놨다가 사용자가 요청했을 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서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버는 여러분이 뭐 웹호스팅을 쓸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직접 서버를 구축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버 환경에서 구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코딩 웹 서비스 만들기 편을 완주하면 이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만약에 이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수업을 차근차근 따라 오신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오시면 예, 쓰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서 여기 있는 링크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부터는 이 WebGL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의 서버에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